나라들이 앞에 있는 우리말 해결사의 안내를 받아봐요. 일본식 한자어 어려워요. 다들 문말 좋습니다. 오늘 알아볼 일본식 한자어 보여주세요. 어떡해요. 남편이 사채까지 써서 차압딱지? 차압딱지가 붙었어요. 오늘 살펴볼 일본식 한자어 바로 차압인데요. 민사소송법에서 집행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 집행을 뜻하는 압류나 잡아둠으로 다듬어 쓸 수가 있습니다. 바꿨어요. 일본식 한자어 바꿨어요. 차압 대신에 압류, 잡아둠으로 쉬운 우리말로 바꿔씁시다. 여주인공이 남편을 정성스럽게 뒷바라지해서 변호사로 만들었잖아. 그런데 이 남편이 사채를 써서 집안에 압류 딱지가 붙으니까 여주인공이 화가 많이 난 거잖아요. 우리말